집수리 달인입니다. 6월 1일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하숙을 하나 뚫고 또 하루 시작하는데, 저 양양이 아침에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동이도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동동아, 일어나, 인사, 아침 인사, 아침 인사 해봐. 아침 인사 많이 컸죠. 아빠 일 갔다 올게. 잘 놀고 있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한번 보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그, 집수장이? 아이고, 뭐, 스프링도 돌리시고, 뭐, 그냥 하실 건 다 하셨네. 홈프레셔도 있어요? 홈프레셔 이렇게 한다고 잘 뚫리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막힌 건 나가는 데가 막혔던 거죠? 처음에는 아, 예. 저기가 막혔던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네. 아, 이쪽,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넣는데 오히려 일로 막혔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네. 저기로 나가요. 아, 여기 그러면 물 틀으면 이쪽으로 나가요, 혹시? 지금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어요. 원래는 이만큼 고여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바로 뒤에 주방이에요? 네. 잠깐만요. 이거 뭐지? 그거 어제 이쪽에 막느라고. 아, 아.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일로, 여기로 들어갔나 보네? 이거 뭐, 조그만한 거는. 혹시... 거기? 하수구. 싱크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는 창고고요. 그 옆에가 욕실이에요. 여기요? 아, 여기 안에? 네. 아, 그럼 이따 여기서 해봐야겠네. 네, 알겠어요. 네네. 네. 이거 물 호스 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저기다 꽂았는데요.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 여기 앞에 분이 설비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같이 오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집에서 이제 공 여기는 잘 내려가고? 거기가 막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더라고. 물이 빠져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한번 틀어보고. 구조가 네. 수리를 이제 뭐 저희가 이사 오기. 아, 언제 이사 오셨는데? 한 25년? 아, 그거 이사 온 게 아니지. 그거 살았지, 그냥.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때 수리를 이 방도 하고 또 중간에 또 욕실을 넣고 이러면서 또 수리를 하고 이랬었고. 대박. 근데 아시다시피. 바닥속에 있는 배관이 왜 이렇게 작고 옛날 집이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하수 배관을 네.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이거 나중에 생각해서 혹시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뚫고 나서도 이거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이게 세상에 배관이 조그만한 걸 해놨으면 어떻게 하라는겨 아이고 알았어요 네 떨어뜨릴게 한번 물 채워봐 물 채워 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물 안 나온 게 나아요 왜 네. 이게 지금 난리 났지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물을 쓰니까 네. 일이 막 다 나왔어요. 아우, 그러세요? 예, 네, 알겠어요. 저 밖에 어차피, 여기 욕실도 완전 막힌 거고. 욕실도요, 완전히. 물 틀으면 혹시 일로 넘치나, 일로? 아니, 여기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욕실이 그냥. 여긴 또 물 잘 빠져요? 잘은 안 빠져요. 잘은 안 빠지고. 네. 좀 천천히 빠져요. 아, 그럼 혹시 그 틀면 여기로 역류해요? 넘쳐요? 혹시 거기 틀어놓으면?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혹시 거기 계속 틀어놔보시겠어요? 혹시 네. 여기 안 하면? 네, 혹시 네. 저쪽 틀어놔보세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네, 알겠어요. 밖에서 어차피 작업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들어올리든 들어오겠습니다. 아, 자, 저기 들어가셔서 혹시 지금 싱크대 물이 아예 차있나, 바닥에? 차있, 뭐 있으냐, 그거 싱크대 물이 네, 하면
아니, 아니 요거 요거 빠진 거 뭐 날 수 있어요. 아니 안 부셔도 돼요. 그럼. 오버히트를 안 하잖아요. 여기 혹시 싱크대 물 틀어보세요. 네. 싱크대, 예. 싱크대 물 틀어보세요. 있대. 지구 엄청 깨네 형이야. 그래요? 네. 이제 나오세요. 이제 그쪽으로 갈 거예요. 반대쪽으로.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하수구가 네. 이집 빠지면 여기에서 이물질이 많이 유입이 돼. 네, 여기 망을 하나 안 해놓으셨어요. 망을 여기. 해놨었는데도 이게 자체가 워낙. 네, 그렇죠. 작아가지고. 자, 이제 저. 고양이나 뭐 이런. 그쵸. 털이나.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아예 반을 봐가지고 위에다 올리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닥에 둘 게 아니라 올려야 된다고요. 올려놨다가 나중에 뭐 혹시 점검할 때 뺐다가. 암만 여기 주변을 좀 쓸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유입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는 온 거네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쪽에서 아 너무 작아가지고 아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최대한 넣어봐야겠네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자, 보자. 됐는데? 뭐야 이거? 어 뭐 진흙이 들어가 있어. 뻘이 들어가 있어. 뻘이. 그게 계속 누적이 네. 돼서 그런 거다. 와 뻘이네. 뭐야 이거? 아이고. 진흙이 들어있네 여기. 아 힘들긴 힘들어. 그쪽에서 한번 저번에 넣어보고 안 되면은 구하고 들어야 돼. 이거 보세요. 아우 진흙 안 들어가.
아,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기서 이제 작업보다 저쪽에서 뚝해. 아마 꽂아놓고 물 흘리게 놔야지. 그래야. 나 제가 물 열어달라면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아. 이 정도에 지금.